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네, 자 181이라는 숫자 세미파이널 1차전에 우리 그 화제를 매회 일으키고 있는 최연석 셰프님인데 특히 인생을 요리하다의 한 장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봉골레 파스타 마늘을 빼먹으셔서 그런데도 181점을 받았어요. 그 1위와 1점 차이로 2위를 하셨는데 안성재 셰프님께서 마늘을 빼먹으셨다라는 심사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알게 되셨을 때? 처음에는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PD님이 어떤 평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지하다는 평을 느끼하다. 받았다. 그런데 셰프들마다 특히 저의 요리 스타일과 정반대되는 분이 거기에 있는 요리사들 중에 안성재 셰프가 정말 반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반감도 있었어요. 어차피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지? 나는 그리지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완벽한 봉골레다 라는데 피디님이 정말 완벽한 봉골레의 레시피는 어떻게 됩니까? 마늘을 아니, 먼저 오이를 두르고 마늘을 볶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마늘이 없어. 네. 볶기라고 했더니 마늘 안 넣은 거예요. 그런 일이 왜 그날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날 그러니까 너무 대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긴장을 사실 제가 뭐 방송을 많이 하고 뭐 경험이 많다 그래도 매 순간 요리할 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상 못했어요. 그날 뭐 사실 출발했을 때 제 그 요리대가 트리플 스타 옆이었는데 전기도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될 때 트리플 스타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 사실 저도 트리플 스타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우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일부러 했으면 제가 3일 밤 동안 잠을 자지 못했죠. 네. 근데 누가 얘기하는데 뭐 마늘 넣었으면 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 마늘 넣지 않았고 마피아님이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한 게 맞습니다. 야, 두 분 뭐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두 분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자.